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건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먹는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빵이죠. 이 퍽퍽한 건빵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두유라라는 이름의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과자를 항해를 위해 배에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두유라는 로마로 넘어가 밀가루에 물과 소금만 넣고 반죽을 한 뒤 낮은 온도에 두 번씩 구워 수분을 모두 빼버린 부클럼이라는 빵이 됩니다. 이 부클럼은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었는데 주로 군용 식량으로 사용했어요.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장거리 항해술이 발달하며 새로운 보존식품으로 쉽 비스킷이 만들어집니다. 쉽 비스킷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불에 4번이나 구웠는데 그 때문에 벽돌만큼 딱딱해서 이로 씹어먹으면 부러졌다고 해요. 아, 너무 배고프다. 주방으로 가면 먹을 게 남아있을 거야. 에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선원들은 비스킷을 돌이나 도끼 같은 연장으로 부숴먹었답니다. 영국 해군들은 이 비스킷을 물에 불려먹거나 죽처럼 끓여먹었어요. 야, 그 소식 들었냐? 제임스 녀석 헤인한테 차였대. 네, 그럴 줄 알았다. 야, 지금 누구 염장 질러? 아, 뭐 솔직히 너한테는 아까운 여자였지. 이봐, 괜찮아. 정신 차려! 해군들이 식사 시간에 비스킷을 던지며 장난치다가 맞고 죽는 사례도 있어서 영국 해군에는 식사 시간에 절대 비스킷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빨 파괴자, 철판 크래커, 시멘트 판 같은 괴상한 별명도 있었어요. 19세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 해군의 전투 식량도 수입했는데요. 그게 바로 쉽 비스킷이었어요.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 모양을 바꿔 만들었고 이걸 한자 말을 꺼내 포르투갈어 빵을 결합하여 건빵이라고 지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함께했던 건빵. 건빵은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항상 맛이 없었네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떡.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저트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떡이에요. 떡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맛도 일품, 게다가 들고 다니기까지 편해서 조상님들 최고의 간식이었죠. 떡에 관련된 속담도 많은데요. 누워서 떡 먹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림의 떡 등등 셀 수 없이 많아요. 게다가 떡으로 점을 치는 풍속도 있는데요. 떡을 예쁘게 만들면 처녀들은 잘생긴 남편을 만나고 엄마들은 예쁜 아기를 낳는다는 풍속도 있었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떡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에서 일어난 떡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라시대에 차차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차차웅은 늙고 병들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지 고민했죠. 여봐라, 유리와 다래를 불러오거라. 예, 전하. 부르셨습니까, 전하? 내가 오래를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너희 둘 중 한 명이 왕이 되도록 하거라. 네? 차차웅 왕은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 승하했고 하루빨리 자기 왕을 세워야 할 텐데 어쩌면 좋담.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음? 형님이 왕위를 잇도록 하십시오. 무슨 소리? 자네가 왕자이니 왕위를 물려받도록 하게. 하지만 형님이 저보다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형님의 왕위를 잇도록 하십시오. 아니래도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당연히 형님이 왕위에 앉으셔야죠.
아닐세, 자네가 앉아야지. 두 분 다 워낙 총명하시니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군. 그렇담. 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뭔가? 옛말에 재로운 자가 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둘 중 이가 많은 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여봐라, 떡을 가져오너라. 갓져온 백설기입니다. 형님께서는 분명 나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게요. 그러니 떡을 살짝만 물어야지. 아, 아니 이 맛은 복신복신하고 따끈하니 마치 저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베어먹는 기분이구나. 어? 이게 아닌데? 아니. 오호, 자네가 나보다 잇자국이 많으니 왕위를 잇도록 하구나. 형님, 감사합니다. 신라의 새로운 유리왕이시다. 유리왕 만세! 유리왕 만세! 그렇게 유리는 신라 제3대 왕 유리 이사금이 되었고, 겸손한 마음씨와 온화한 성격을 가진 유리는 타레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때요? 떡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떡에 새겨진 잇자국수로 왕위를 정하다니, 떡은 정말 우리 조상님들과 인연이 깊네요. 이렇듯 전통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떡이 요즘에는 초콜릿, 쿠키, 버터, 아이스크림 등과 합쳐져 새롭게 재탄생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디저트로 퓨전 떡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솜사탕.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꼭 먹는 디저트가 있죠? 그건 바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솜사탕이죠. 솜사탕은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솜사탕은 지금처럼 구름 모양이 아니라 새의 둥지 모양이었대요. 그럼 그때의 솜사탕이 어떻게 지금의 솜사탕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솜사탕은 요리사가 직접 녹인 설탕을 포크를 이용해 얇은 가닥으로 만든 뒤 나무 막대기 위에 걸쳐서 모양을 잡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저트를 스펀슈가라고 불렀죠. 고급 디저트 스펀슈가는 처음엔 비싼 가격 때문에 귀족들만 즐겼는데요. 어떻게 스펀슈가가 대중적인 간식 솜사탕이 되었을까요? 19세기 치과의사 윌리엄 모리슨에겐 다 됐습니다. 삼촌! 응? 아끼는 조카가 있었어요. 우와! 삼촌, 이 사탕 사주면 안 돼? 그럴까? 아니, 무슨 사탕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 아니, 어쩌지? 이게 돈이 모자란데. 사줘! 사달라고! 미안해. 삼촌이 방법을 찾아볼게. 모리슨 의사는 스펀슈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펀슈가를 전문 파티셰가 아닌 모리슨 의사가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모리슨, 오늘 저녁 약속 잊었어?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존, 마침 잘 왔어. 조카가 스펀슈가를 먹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자네가 사탕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나 좀 도와주게. 모리슨 의사는 사탕 제조업자 존에게 스펀슈가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죠. 그럼 이번 기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그렇게 모리슨 의사와 존 와트는 스펀슈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완성할 수 있었죠. 존,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 맛있겠다. 아, 달콤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촌, 이거 더 줘. 이건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하나밖에 못 만들었는데. 몰라, 더 줘. 더 달라고 말이야. 그래, 삼촌이 어떻게든 더 만들어볼게. 대신 사탕 다 먹었으니 양치하러 갈까? 양치 싫어. 우리 요정님, 사탕 먹고 양치 안 하면 나중에 입 다 썩을 텐데. 그러면 사탕도 더 못 먹어요. 알겠어요. 응? 삼촌, 이게 뭐야? 그건 치실이야. 이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가는 실이지. 잠깐만, 치실? 바로 이거야! 존, 어? 내가 알아냈어! 뭐? 뭐를? 캔, 모터, 알콜램프. 이걸로 뭘 하려고? 됐다!
이 회전하는 캔에 설탕을 넣어 데우고 캔에 뚫어 놓은 작은 구멍들을 통해 실처럼 빠져나오게 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부드러운 스폰 슈가를 만들 수 있지. 자, 한번 먹어보라고. 어우, 세상에! 기존의 스폰 슈가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마치 구름 같아!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고! 모리슨, 넌 정말 대단해! 대량으로 스폰 슈가를 만들 수 있는 기계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조카 이를 닦아주려다 치실을 보고 영감을 얻었지. 이 사탕을 요정의 치실이라고 부르겠어. 우리 요정님 덕분에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모리슨 의사와 존은 솜사탕 기계를 발명하고 솜사탕에 요정의 치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후 두 발명가는 솜사탕 기계를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 소개했어요. 요정의 치실 사세요! 이건 뭐지? 구름 같고 부드러워 보여. 엄마, 나 주고 사주세요! 만들기 쉽고 저렴해진 달콤한 솜사탕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답니다. 충치를 치료해주는 치과의사가 이를 썩게 하는 솜사탕을 만들었다니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간식으로 달콤한 솜사탕 어떠세요? 양치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